갑신생 원숭이띠는 끈질긴질한 운세가 시작됩니다. 우선 11월에는 다른 때보다 창의력이 강해집니다.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분께 특히 유리하겠네요. 그 외에도 과제를 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중에 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. 연애운도 상승세라서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. 캠퍼스를 부지런히 누벼보십시오. 임신생 원숭이띠는 유머가 중요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나에게 중요한 발표를 맡길 수 있는데요. 이때 재치 있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열쇠가 되니까요. 경신생 원숭이띠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. 11월에는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미소를 잃지 마시고요. 사소한 일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화를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동료와 대판 싸우고 나의 평판이 확 깎일 수 있으니까요.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달은 그냥 참는 게 좋겠습니다. 무신생 원숭이띠는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시는 좋은 시기입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. 남성분들은 명예퇴직이 다가오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?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. 여성분들은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내 일을 좀 해볼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을 텐데요. 병신생 원숭이띠는 딱히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즐거운 한 달을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. 건강운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70이 가까워지면 무릎이 쑤신다, 안 아픈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. 이번 11월에는 몸도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. 갑신생 원숭이띠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. 80이 되면서 내가 안경을 어디다 두었지? 핸드폰은 어디 갔지?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11월에는 소소한 실수가 조금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.